안녕하세요, 알겐토비입니다. 저번에 참깨찜이 탈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바로 탈피 후 참깨찜에 대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참깨찜은 탈피 후 3주가 지났는데요, 이젠 다시 흰 주먹에서 갈색으로 서서히 변하고 있고 몸 또한 단단해졌습니다. 지금 수줍어서 잘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먹이를 한번 줘볼게요.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참깨찜이 나왔습니다. 유혹하기 위해서 많은 먹이를 뿌렸습니다. 흔한 상식이지만 닭강류는 대부분 탈피 전과 탈피 후 공통점은 먹이를 잘 먹지 않고 응시처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탈피 전에는 대부분 색이 진해지고 등갑이 떠 있습니다. 탈피 후에는 몸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밖으로 많이 나오지 않고 밥도 1, 2주 동안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 처음 키우실 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또 탈피했던 껍질을 탈피각이라고 하는데 탈피 후에 치워도 되고 아니면 놔둬도 됩니다. 대부분 소장하려고 꺼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넘게 탈피각을 놔둘 때 먹지 않으면 빼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항에 무슨 변화가 없나요? 네, 바로 옆에 있던 수추항을 정리하면서 남은 월로모스를 참깨쟁이에게 줬습니다. 원래 수초항에는 월로모스랑 콩나나, 미역모스 이렇게 있었는데 월로모스가 너무 지저분하게 나가서 월로모스를 치우고 참깨쟁이에게 집으로 줬습니다. 어우, 그 와중에 엄청 잘 먹네요. 3주 동안 밥을 안 주다 보니까 아주 그냥 허겁지겁 먹고 있습니다. 우리 참깨쟁이에게는 은시처도 생기고 월로모스도 생겨서 되게 기분이 좋은가 봐요. 숨을 곳이 많다 보니까 이 기존에 있던 수초 어항은 콩나나랑 미역모스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깨쟁이는 살아도 잘 먹지만 요 월로모스도 정말 잘 먹습니다. 그리고 은신처 역할도 하니 참깨찜이 아주 신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월로모스를 참깨찜한테 주니 이 수초왕도 정말 많이 깔끔해졌죠. 앞으로 더 참깨찜의 근황에 대해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